팀이다.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팀은 어떤 팀이다라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번 앨범은 어떤 컨셉이다. 그다음 향후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뭐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거거든요. 뭐 인터뷰라고 해서 뭐 어려운거나 부담스러운 건 없고요. 그냥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먼저 로즈마리라는 팀이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뭉쳐지게 된 건가요? 제가 그 저희 학교 동기이고요. 예. 그 기타 치는 친구랑 베이스 치는 친구는 저랑 같이 학교에서 음악을 2년 동안 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언니는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밖에서 제가 따로 밴드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예. 근데 그때 같이 보컬을 다른 팀에서 같이 하고 있었고, 아, 예. 네, 그게 졸업하고 나서 제가 친구들하고 언니랑 이렇게 같이 모이게 돼서 지금 팀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락밴드를 결성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거였나요? 네. 제가 락 음악을 원래 제가 좋아해가지고 제가 본 아, 팀이라서 네.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애착이 더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일반 독자분들한테 우리는 어떤 팀입니다 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솔직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가장 정확한 얘기로 지금 저희는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저희 색깔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이번 앨범이 이제 그거의 가장 처음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점점 더 저희 색깔이나 그런 분위기나 그런 것들이 완성이 돼가는 걸 음악 속에서 아마 다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팀으로 활동하다 보면 음악적인 부분이 약간 견해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맞춰가나요? 저희는 뭐 매번 곡 만들 때마다 항상 조금 그래요. 근데 좀 다행인 게 비율이 둘씩 이제 나눠져서 두 명은 좀 같은 성향이고 또 두 명은 이렇게 같은 성향이라서 또 막 이렇게 한 명만 막 각자 의견 내는 뭐 그런 극단적인 뭐 그런 거는 없고요. 좀 이렇게 각자 둘이서 이제 같이 서로 설득하면서 좀 조율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좀 싸우거든요. 둘이서. 근데 네, 그런 거는 그 합주실 나오면은 또 그런 그 음악적인 문제 말고는 또 친구다 보니까 그냥 막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풀고 그러다가 다시 또 얘기해보고 그러면은 이제 또 며칠 지나서는 또 다시 의견도 바뀌어 있고 하면서 그게 점점 맞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진짜 음악적인 거 이외에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것저것 다. 그리고 서로 뭐 무슨 일 있었으면 그런 일 있었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사소한 거나 그런 것들은 서로 이해해주고 좀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악적인 부분들도 처음에는 아주 뚜렷하게 약간 다른 성향이었었는데 서로 이제 많이 이해해주고 조율해가면서 맞춰가고 있어요. 지금 기사들은 계속 홍대의 여신이라고 해서 나오는 거 보였죠? 아 일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그 기사들 보면? 너무 창피해. 아 울려요. 야 홍대 여신 이렇게. 보시다시피 홍대 여신은 아니고 조금 특이할 수 있는 밴드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홍대 쪽에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쪽에서 이제 많이 활동하는 아이들과 조금 다르긴 하다 너희의 느낌이 그런 얘기는 많이 해주세요. 근데 여신은 좀 네, 여신은 그냥 홍대 여자라고 그러면 그 이 홍대에서 그 남성 위주의 밴드들이 많잖아요. 이 여성 밴드로서 활동하면서 공연을 하면서
약간 어려웠던 애로점? 그런 게 있을까요? 애로사항? 홍대에서 공연을 했었는데요. 네. 남성 밴드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근데 제가 드럼을 치는데, 이거 말해도 되나? 뭐 듣고 나서 그 부분은 뭐 아, 그래? 포장을 하면 되는 부분이야. 우리가 되게 딸려 보일까봐. 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딸려 보여. 남성적인 모습들을, 그러니까 락하면은 남자들이 많이 하는 음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도 욕심이 있는데 그런 이렇게 성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남자들보다 뭔가 파워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 보이진 않을까. 그런 게 조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락의 모습이 아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만 가지고 있는 걸로 이제 풀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분들이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여자들의 락의 모습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이 네 분 다 내가 이 음악인으로서의 끼가 있었다는 걸 뭐 어렸을 때부터 아셨어요? 네, 저는 알았어요. 와, 잠깐만요.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아니,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이런 게 있었거든. 저도 알았는데? 아, 저도 알았어요. 아, 모르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 주체할 수가 없어. 모르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어렸을 때부터 미술이나 음악이나 그런 쪽으로 항상, 예, 항상 그런 쪽에 더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도 비슷한가요? 근데 저는 꿈이 대중 앞에 나서는 거였어요. 막, 어렸을 때는 대통령이었고, 네, 막 연예인이었고, 그래서 좀 나서서 뭐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 좋아했는데, 음악은 옛날부터 좀 좋아했어가지고. 할 줄 알았어요. 아.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앨범 나오기 전까지 홍대에서 공연을 많이 했잖아요. 네. 홍대 공연하면서 기억에 남는 그 에피소드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나요? 그거 언니 얘기해줘요. 오르골학에서. 안 돼! 저희가 되게 인지도가 없을 때였는데 남성 밴드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공연이었어요. 남성 밴드가 한 네 팀 정도,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끼어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그 나머지 팀들은 좀 어느 정도 팬층이 확보가 된 상태였어요. 근데 저희가 그 남성 밴드들의 팬이면 여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되게 못마땅해 보이시나 봐요. 네. 그래서 저희가 딱 올라갔는데, 진짜 호응도 너무 없고, 저희는 이제 뛰어놀면서 그런 컨셉으로 공연을 준비를 해갔는데, 그래서 너무 민망하게 하고 내려와서 저희만 신나게 무대에서 놀다가 내려왔던 차가운 시선. 네. 다 이렇게 암자 계셨어요. 자.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슬펐고. 그러면 반대로 공연을 많이 하다 보면 안 나이 실수 이런 게 있잖아요. 공연하다가 실수한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무마해가지고 넘겼는지 그런 얘기 있나요? 너가 있는데? 너 밟았잖아. 아, 부산에 공연을 행사를 갔는데, 네. 제가 원래 액션 같은 거 자기가 서서 치거든요. 근데 네. 그날 언니가 무대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 중간에 확 비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도 좀 가야 돼서 갔다가 오면서 이펙터를 밟은 거예요. 전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펙터 고장 났어요. 밟아가지고 전원이 나갔어요. 아예 어댑터 그 연결하는 부분이 부서져 있었어요. 얘가 밟아가지고 안 밟은 척 나오는 척 계속 기차 치고 그러고 내려왔어요. 근데 마지막 곡이라서 사운드 많이 채워. 그래서 제가 힘들었어요. 더 크게 저도 크게 치고 여기서 음가가 있는 건 저뿐이기 때문에 진짜 더 세게 노래 부르고 그런가? 다른 거는 실수 크게 딱히 뭐 얘가 항상 빨라지면 저희가 뭐 네, 죽어나는 거 네. 뭐 실수도 아니지 않나요? 그래요. 네. 그렇겠지. 네.
그렇게 공연을 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앨범을 하잖아요. 첫 번째 앨범 작업 들어가면서 음악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이번 앨범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나서 준비를 시작한 건가요? 네,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생각을 지금 조금 앨범이 나온 시기가 조금 늦어지기는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거는 이제 겨울에서 그런 봄 시즌, 그러니까 계절의 약간 흐름을 가지고 만들긴 했어요. 아주 더워지는 여름 시즌이 되기 전까지의 그런 느낌을 한번 표현해보자. 좀 몽환적인 느낌을 좀 내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서 만들었었어요. 작업을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잘 들어보시면 계절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처음에 이제 생각하고 곡을 뽑고 가사를 쓰고 하기는 했었어요. 처음에. 그러면 지금 전곡을 그 지금 작업을 같이 참여한 거잖아요. 네. 뭐 연주부터 해가지고 작사 작곡 뭐 해가지고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좀 힘들었다 그런 게 있나요? 다요. 정말 너무나 힘들었어요. 다 이제 처음 하는 작업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 노래를 만든다라는 거는 가사를 쓰고 멜로디를 쓰는 거. 이제 그렇게만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밴드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세밀한 소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저희가 만들어 넣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네 명이 다 이런 작업들이 처음이고 그래서 정말 많은 곡들을 듣고 그리고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고 서로 의견을 많이 공유하고 새벽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업들이 새벽까지 늦어지고 그런 것들 그래도 되게 재밌고 배운 것도 되게 많았고 힘들었는데 되게 좀 저희는 정말 한 단계 좀 성장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하나를 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좀 많이 있게 돼서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끝났겠지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다시 또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더 해서 넣고 그리고 또 했는데 또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약간 계속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자꾸 지금 앨범 나왔지만 지금도 계속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것만 들려요. 그것만 들려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한번 이런 작업들을 했으니까 조금 시행착오 없이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앨범이 타이틀곡이 그랬대 맞죠? 그렇대. 아 이게 또 꼬였네요. 그러면 이 그렇대한 노래가 지금 어떤 그 노래인가요? 그게 이제 제가 가사 처음 쓸 때 저희 네 명이서 이제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네. 서로 이제 사랑 얘기, 이별 얘기. 우리 이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들 그런 한 번쯤 다 사랑했던 경험들 있잖아요. 헤어졌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너는 전에 남자친구랑 어떻게 헤어졌어?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이렇게. 네? 그러다가 해도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그게 되게 탁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흔하지 않지만 한 번쯤은 겪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 친구한테 들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상세하게 적어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처음에 작업을 시작했어요. 가사를 쓰면서. 그래서 이 친구의 실화. 실화. 근데 언니가 또 막 제 얘기라고 막 해주시긴 했는데 근데 그게 되게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요. 네, 포장이 잘 돼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제가 겪었을 때 막 진짜 처절하고 막 그랬던 건데 좀 되게 이렇게 승화시켜서 뭔가 그리고 이제 그러고 그런 거기에 이제
코드 진행이나 이런 것들 이제 친구가 베이스트맨 친구가 가지고 와서 처음에 이제 그 그렇테라는 곡이 저희가 가장 로즈마리가 결성되고 처음 만든 자작곡이면서 저희 타이틀 곡이 됐죠. 아무래도 저희한테 가장 많은 애착이 가는 곡이고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요. 아, 네. 그럼 앨범에 있는 그 노래 중에 그 호 듀가자라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런 그 곡이 탄생할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나요? 네, 그거는 또 이 친구가 네. 또 제가 이제 제 경험은 모두 다 이별에서 나오잖아요. 제가 그 이별을 가지고 또 이제 곡을 썼는데 그 가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겨울에 이별을 하고 그 다음에 겨울이 됐었을 때 그러니까 잊고 있었는데 겨울 특유의 냄새를 맡으면서 그 지난 날의 기억이 떠오르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그거를 네, 가사로 옮겼던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가 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이메일로 작성을 해서 언니한테 보내드렸어요. 이제 제가 가사를 써서 언니가 멜로디를 붙이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언니한테 이메일로 보내다가 가사를 적고 제목을 언니 제가 제목을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단 생각해놓은 게 호두과자나 뭐 겨울지? 겨울 냄새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있는데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언니가 아 1번이 좋다. 1번으로 하자. 그래서 정해서 적었는데 제가 그때 오타가 난 거예요. 호 두 과자를 호 듀 과자라고 네, 그걸로 보내서 언니가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언니가 네, 그날 오더니 나를 어떻게 이런 생각을 이런 호 두 과자 너무 참지 했는데 얘가 그 오타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타 내 오타 난 거를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딱 느끼고 다 너무 막 어떻게 호두과자라고 할 수가 있어? 막 그러면서 의도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오타였어요. 근데 그게 더 임팩트 있고 사람들 기억에도 되게 재미있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귀여운 귀여운 느낌 귀여과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첫 앨범이 나오긴 했지만 향후 그냥 음악이라는 걸 제외하고 만약에 내가 다른 분야를 도전해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악을 제외하고 뭐 다른 분야를 내가 도전한다면 제외하고? 네, 만약에 내가 음악의 길을 안 걷게 되고 다른 길을 걸었다면 이를 입수하는 게 있다면요? 공무원 해보고 싶어요. 정말 네, 안 어울리겠어요. 네. 안정적인 거? 아, 네,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근데 음악 말고 하기가 싫긴 해요. 네. 저는 그거 네일아트 해주고 싶어요. 네일아트 진짜요? 그래서. 예, 알아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앞에서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하든 남들 앞에서 서는 직업을 하긴 했을 것 같아요. 음악이 아니면 저는 스튜어디스. 스튜어디스요? KFC 핸드 둘. 그러면 뭐 지금 이거는 음악적인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자면 만약에 내가 이 앨범으로 아니면 이 다음 앨범이든지 그 음악에 관련돼서 음악 방송이든 1등상을 받게 된다 그러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아주 짜릿하다. 거의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 팀에서 언니가 제일 뭐라 그래야 되지? 언니가 되게 너무 깜짝이야. 저희는 되게 그런 감정 표현 대박. 그냥 그러고 이제 많은 선생님들 언니는 야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정말 너무 감사. 이런 스타일이었나 저희가. 그냥 저희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서 네. 그냥 어 대박 진짜 이제 디프리 하러 가자 이렇게 할 건데 언니 눈물 콧물 나면서 막 제 그 언니 그만 노래 들으라 그럴 때 막 대성통곡 하는 그런 거 같아요 언니는 막 그럴 거 같아요 아 왜 그 음악을 되게 한 지 오래됐어요 음악을 한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더 약간 더 애착도 가고 그런 게 있어요 이 친구들이랑 진짜 잘 하고 싶고 오래 가고 싶고 그런 게 그런 마음이 항상 가지고 있다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노력한 거에 대한 그 알아 누군가 알아줘도 안 알아줘도 저희는 물론 음악을 하겠지만 누군가한테 어떤 인정을 받았다는 가장 첫 번째잖아요 그게 그러면 진짜 막 그냥 진짜 그 기뻐서 우는 거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 진짜요? 기쁨의 눈물이 진짜 나올 것 같고 뭐 하는 생각들이 다 지나갈 것 같고 저희 일단 사장님이 진짜 많이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아 진짜 좋겠다 아, 사장님도 진짜 솔직히 저 못지않게 많이 우시고 있는 사장님이죠 이건 말도 안 돼요 네 사장님 그러면 또 요거는 또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1등 하면 나는 이런 공약을 하겠다 팬들을 위해서 이런 공약을 하겠다 내걸만한 공약이 있을까요? 아직 저희의 공약을 바라시는 분은 1등을 하면 1등을 하면 아직 1등 하는 생각도 못해요 1등 생각도 바람, 방금 해봤어요 있나? 비키니를 입고 예, 어, 언니가 그거는 안 할까요? 네. 언니가 입으시 완성이 된 다음에 아 그러면 재밌겠다 1등 하게 되면은 이제 클럽 하나를 빌려가지고 팬분들을 다 같이 불러서 아, 술 파티를 벌이면서 하루를 화끈하게 보내고 네. 아주 너무 화끈한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천천히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앨범 작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 뭐 지금 막 앨범이 나오긴 했지만 이 다음번에는 어떤 부분을 내가 더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뭐 도전하고 싶은 파트가 있을까요? 뭐 음악적인 부분에서요? 파트?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저는 그거 해보고 싶었어요 그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공연이 있었는데 그게 그 어떤 밴드에서 그 유명한 해외 밴드에서 되게 오래된 밴드인데 이제 한 명씩 파트를 바꿔가면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공자 못지않게 그분들이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타가 드럼을 치고 뭐 드럼 베이스를 치고 이런 식으로 공연을 진행을 했었는데 드럼 치는 사람이 봐도 기타리스트가 드럼을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보면은 이제 음악적인 이해도가 그분들이 이제 쌓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게 물론 노력도 하셨겠지만 어느 정도 해오신 공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당장 다음 앨범, 다다음 앨범은 아니더라도 제가 멤버들한테도 예전에 얘기했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우리 자리 잡히고 하면은 되게 이벤트성 같이 공연 때 그런 거 한 번씩 껴서 도전하고 싶었던 파트 그러니까 또 굳이 밴드 아니더라도 뭐 피아노를 뭐 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번 꾸며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밴드 음악 하시면서 지금 어쿠스틱 버전도 하시잖아요. 했잖아요, 공연에서. 그러면 어떤 게 본인들 그 적성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더 강하게 아니면 더 부드럽게? 이 친구랑 저는 락 공연이 좀 더 잘 맞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어쿠스틱 좋아해요. 좀 부드러운 거를 잘해서 그런 감성적인 걸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는 둘 다 잘해요. 그냥 그 공연들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쿠스틱은 어쿠스틱 나름대로 있고 그 락 공연은 그 막 그 뭐라 그럴까 약간의 그런 딱 놀고 그러니까 공연이 딱 끝나고 나면은 그 뭐라 후련한 느낌이 맥주 한 잔 이렇게 마시는 그런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어쿠스틱은 관객분들하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가깝다 보니까 그런 매력이 또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 두 개가 가능 다 이제 저희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방 친해지는 것 같아요 관객분들하고 그럼 지금
음악적인 부분을 지금 뭐 손문현 씨한테 배우셨다고 그 나왔죠? 뭐 그 손문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스타일인가요? 어떤 스타일? 어떤 스타일로 학생들을 가르치나요? 아 방문길까? 아니 기타는 확실히 자꾸 가르쳐 그냥 이렇게 있으면 딱 교수님 톤 교수님 치는 스타일 이렇게 딱 기타는 진짜 앙상블 시간 때 교수님 전공이 기타니까 앙상블 시간 때 기타만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앙상블을 잘 안 들어 다른 파트는 잘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그 드럼에 그 저는 드럼을 교수님한테 직접적으로 배운 건 아닌데 합주 시간에 이제 교수님이 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뭐 테크니컬한 그런 거보다는 저 말고 저 이외에 다른 악기들을 많이 듣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합주가 좀 가능하도록 보컬이나 뭐 그런 기타나 베이스 네, 테크닉보다는 제가 좀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많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항상 칭찬받았던 것 같아요. 네, 아, 컨셉 제대로 잡고 갔는데. 아, 근데 정말. 그러면 지금 멤버들로 본인이 우리 팀에서 이거는 제일 잘하는 것 같다? 반대로 이 멤버의 이런 점이 부럽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나는 이게 최고고, 이 멤버는 이게 최고고. 다 개인별로.